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채널이에요. 저출산 고령사회 연애 대통령 직속기관이고요. 여기 요 워라벨 디자인 파티 있죠? 요 4시간짜리 풀영상? 여기 보면요. 근데 여기서 앞에는 안 봐도 돼. 채팅 진짜 잘 없네요. 아,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다. MC 누군지 몰라요. 네, 다음으로 내일의 워라벨. 여기서부터 내가 나올 거예요.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의자 한 자리 비어있죠? 내가 앉은 자리였어. 2조 내일의 워라벨조부터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내 모습을 내가 보니 참 오글오글거린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팀에서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김승훈이라고 하고요. 우선 이 팀 이름 내일의 워라벨,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야, 나 이름표 뒤집혔네. My work. 이름표 나 뒤집혔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future. 미래. 그 미래를 뜻하는 워라벨. 오늘, 지금 우리 현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 워라벨을 꿈꿀 수 있게 그런 두 가지 의미로 팀 이름을 정했고요. 저희는 그냥 포스트잇으로 그냥 그 키워드들을 던져봤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워라벨을 꿈꾸지 못하고 있다 해서 일단은 뭐 아, 임금 얼굴 문제, 잘렸네. 임금 문제, 주거 문제, 한 바퀴 돌아졌죠. 움직임 문화, 타이트한 근무 시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워라벨을 꿈꾸지 못하고 있었다. 방해 요소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출퇴근 이름표 다시 뒤집었네. 가까운 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멀리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편도에만 1시간, 2시간 걸리는 분들도 있고 집 문제. 사실 이 집 문제 때문에 또 출퇴근 시간이 막 길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임금 문제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을 아, 옆팀 보드 보기 싫은데. 그리고 과도한 옆팀도 청년팀이거든요. 좀 일하는 근데 시간이 너무 저 옆팀 1등했거든. 아니면 상품이 걸려 있었거든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이런 경우가 뭐냐. 있겠죠. 여행 티켓이 걸려 있었어요. 도움 요소들로는 가까운데 출퇴근하고 싶다. 여행 티켓이 걸려 있었는데 직장 근처에 가까우면 좋겠고 아니면 뭐 집 근처에 가까운 직장 있었으면 좋겠고 뭐 두 가지가 다 될 수 아니, 있죠. 아니 편법 판정이 아니고 이제 또 그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기 왔던 사람들이 투표했어요. 조직 내에서 뭐 1인 가구를 월세 지원을 해주는 근데 투표했는데 한 사람당 두 표씩을 할 수 있었어. 왜냐면요 그 한 사람당 한 표씩만 하면 다 자기 팀 투표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당 투표권을 두 장을 줬어요. 그래서 실현 방안으로는 자기 팀들을 하나씩 찍으라고 이제 동네 일자리가 어떤 게 있을까. 동네 일자리 정보 제공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좀 말정이가 좀 잘 안 됐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지원 이런 것도 뭐 누구는 와. 이런 기준이 안 돼서 안 된다, 누구는 이런 기준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눈치 안 볼 수 있는 게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첫 봤다는 아니었어요. 딱 중간이었어. 저희가 이런 키워드들을 진짜 던져본 게 이런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가 떨어지지? 그 와중에 또 주워서 붙인다. 임금 삭감이 없이 줄 살지 아 다리 짧다 있었으면 좋겠다. 출근 시간이랑 퇴근 시간에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 아니 손 떨리는 건 나 원래 수전증 있어요. 뭐 주거 지원, 뭐 공감대가 비슷하게 형성된. 나 원래 수전증 있어서 저기 마이크가 은근히 묵직해요. 그리고 자기개발. 난 개인적으로 무선 마이크 있었으면 좋겠어. 휴가비, 눈치를 보지 않는 휴가, 최저임금이라든지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까. 사실 야 프리랜서 입장이나 사실 직장인들 입장을 그렇게 잘 전달을 못해. 보니 프리랜서들은 사실 일을 안 하면 객사를 해요. 그래서 네 객사에서 한번 웃겼다 좀. 이게 워라벨 참 꿈꾼다는 게 이민가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는 차마 붙이지 못했는데 이런 워라벨을 꿈꾸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뭐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사실 근데 기업이 바로 실천을 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실천하게끔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온 못을 박아야 근데 내가 된다. 진짜 키 작구나.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 결론을 내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F 청춘 만세조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안 볼게요. 저 팀이 1등한 팀이라서 참 더럽고요. 다음 팀 거 안 들을 거예요. 저 팀이 1등 했거든. 여행 상품권 갖고 왔거든요. 아!
아 그리고 상품은 못 받았는데 기념품이 뭐였냐면요, 기념품 스폰을 요 브랜드에서 했어요. URL 주소 보니까 아가방 컴퍼니에요? 아가방의 브랜드야? 이걸 줬어요. 허브테라피? 선크림? 포밍 핸드워시? 위생용품 준 거야. 아무래도 이 아가방에서 위생용품을 만든다는 거는 아가방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 브랜드 이름에서 알듯이 그 아기들 상품이 많이 나올 거잖아. 거기에 이제 워킹맘 워킹데디들 많으니까 아마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애는커녕 결혼은커녕 지금 연애도 몇 년 동안 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쓸게요. 깨끗할 거 아니야. 깨끗하면 그냥 이건 내가 쓸게. 피부 관리해야지. 토론회는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시간 내서 온 거잖아. 직장인들 중에는 시간 내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두 팀이 있었는데 사실 두 팀 치고는 사람이 좀 두 팀에 조금 모자라게 와가지고 사실 그 청년 팀들 중에는 스태프들도 좀 몇 명 껴서 앉았어요. 스태프들도 좀 껴서 앉아가지고 그래서 인원수를 좀 채웠더라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뭐 공문을 줬겠지. 이 정부기관에서 보는 거니까 공문을 줬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하루 일을 빼고 온 거잖아요. 아니면 오전은 일하고 오후에 반차만 내고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사실 청년 자치사회 활동하면서 거기서 소개시켜준 데라서 공공기관에서 소개시켜준 거니까. 나는 원래 강의를 해야 될 사람인데 오랜만에 마이크 잡고 내가 강연은 안 했지만 강단에 섰던 후회는 없어요. 되게 기분이 미묘하게 왔다를 갔다를 했던 날이었어요. 사실 아직 본 컨텐츠 들어가기 전에 목을 풀어봤기 때문에 낮에 있었던 일 썰풀이 좀 하면서 목을 좀 풀었어요.